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이제 파이리에서 리자몽으로 진화시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. 제가 오늘 분당 중앙공원에 가서, 이제 분당 중앙공원이 파이리 서식지대거든요. 이제 거기 가가지고 파이리랑 파이리는 모조리 다 잡아왔습니다. 네, 오늘 미친듯이 파이리만 잡아왔는데 이제 이걸로 리자몽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제 서식지가 지금은 분당 중앙공원인데 2주마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바뀌기 전에 가가지고 싹 잡아왔습니다. 일단 파이리를 좀 정리해볼까요? 파이리를 좀 정리하고 제가 개체가 조금 좋은 거는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이제 파일을 다 와우 30마리야 박사에게 보내기가 네 30마리를 박사에게 보냈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종일 파일이만 잡았는데 보내고 나니까 좀 허무하네요. 자, 이거 개체가 좀 괜찮은 파일인데 이 파일을 진화시켜보도록 하죠. 진화 진화 어 귀엽다. 제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이제 다 좋아하긴 하는데 멋있는 건 리자몽이 제일 멋있고 개인적으로 이상의 꽃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리자드 리자드는 별로 안 멋있는데요. 파이리는 리자몽이 진짜 핵멋있어. 거북왕도 좋은데 저는 리자몽하고 이상의 꽃이 좋더라고요. 자, 한 번 더 진화. CP도 713이네요 리자드 진화! 와 리자몽이다. 와 짱 멋있다. 와 핵멋있죠? 와우 리자몽. 네 1294. 아 근데 스킬이 아 망했다. 스킬이 S등급인데 스킬이 불꽃 스킬이 한 개도 안 나왔네요. 아 오늘 하루종일 고생해서 잡았는데 스킬이 받쳐주질 않는군요.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그래도 핵 멋있는 완전 맛있는 리자몽을 만들었네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